looking at a check. Looking at a check. Hey, all I do is win. 네, 아, 근치 지름. 않은 편이고 네. 너무 미드로 쓰기에는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안...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글 미드의 주도권 싸움이 요즘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KT가 어떻게 받아 넘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전입니다. 야, 이거 도션 잡은 거였습니다. KT. 너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나 이즈가 지금 포탑 쪽으로 끌고 와서 아니, 체감이 많이 되는 조합이 아니에요. 저 팀에 앞라인이 별로 없거든요. 네. 키울만 납니다. 그리고 썸을 거는데요! 이야! 가자! 세나! 그렇죠! 그리고 밀고 들어가고 있죠? 세트가? 이러면 확대했습니다만 일단은 궁극기도 빼냈습니다. 이거 얻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KT 드래곤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이 넘어갔는데 소드. 소드 위치! 소드 위치! 그리고 거대 유성! 소드 위치! 거대 유성? 위치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소드 일단 묶거든요? KT가 잘 받아치는 느낌인데 그럼 드래곤은? 그러면 드래곤은! 용기 됐어! 와, 그리핀 이러면 다 가져간 거예요. 아, 긁어낸 것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덮칠 수가 없습니다. 양손에 다! 이제 30초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단 부패 네. 사슬을 가동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 포킹은 의미 있는 포킹이 들어갔죠. 땅을 좀 쉽게 내준 감이 있죠. 네. 유카리 자 뒤쪽에 머물러는 있거든요. 아래가 분노관리가 안 돼 있어요. 분노관리가 안 돼 있는데 장기 사막병 거대 유사 들어왔죠. 그리고 밀었고요. 적절하게 밀어냈습니다. 자 소환 분노 사슬 와우 세게 엄청 세게 아직 잡았고요. 자 아즈라 끊깁니다. 쿠루아크 격병 데미지 장식은 없는데 바로 스텝 꾸준한 포킹. 자 소드가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1, 3으로 나눠서 위쪽으로 탈출하고 있는 KT. 지금 그리핀이 키는 거 아니었는데 키는 나쁘거든요. 예. 뒷길을 노리는 그 장면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마 시가 이거를 이거 설마 시간을 좀 쓰는데요. 이거 이쪽으로 와 이게 넘어서 세 명이 때리거든요. 네. 이거 두꺼운데 놀 때가 안 돼요. 먹었어요. 잡았습니다. 아 KT 보너? KT가 이걸 보너 솔방울 쪽으로 아 죽긴 했는데 받아들이고 내 영혼 이 될 수도 있는 라이브 지금 옆에 쿠로가 나르가 지금 화를 냈어요. 그리고 프로 묶었는데 이거 지각 변동이나 이런 보고시잖아요. 쿠로가 들어가는 잡혔고요. 소드는 버텼고 내 소환 도착 타자니 핑퐁 살았어요. 탈리아가 시간 충분히 끌었고 소드가 자 뒤쪽 탈출 못했습니다. 일단은 에이밍 뒤쪽 탈출 그리핀 서로 핑퐁하는데 소환까지 끌어버립니다. 그리핀 거대, 거대 유성 여기까지 오지 마라. 우리 네. 영혼 먹을 거야. 그래서 이득 볼 거야 이거죠? 지금 당장에 이렇게 이득을 한 세 발에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앨리스도 맞으면 아픕니다. 네. 지금 뭐 맞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유카리라도 끊어줄 수가 있나요? 있을 것 있어요. 같은데 방패 좋았고 다음 이 비전이동 비전이동 네. 이후에 아 그래도 아지레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임시카타 세워놓고 저기 어쨌든 거점이 되니까요. 거대 유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와! 원거리 지원 사격 말이 안 되는데요? 뚫어버렸어요! 시원하게 뚫었어요! 시원하게! 에이밍이 유일하게 노데스였었거든요! 그 가능성조차 접어버리는 듯한 놀라운 앞쪽 네. 장면 10대 1을 만들어 버린 그리핀! 정말 눈에 가시였던 이지리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진격을 계속 하는데요? 바론 회전이 아니고? 대치를 오래 하면 2등인가 네.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술사의 벽을 일단 쳐놨습니다. 이지리어까지 삼집초 슈퍼미니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 오! 프로도 위험! 이거 프로가 오히려 전멸이 빠졌죠? 그리고 다음 슈퍼미니언 또 왔어요. 이즈 부활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자. 쌍둥이라도 일단 깨자! 내려왔는데 여기서 데미지가 좀 들어가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소드를 밀었고 유카리 충분한 억울로 여기서 남문 강타 딱히 그리고 데미지 와! 방금 유카리과 소드의 야! 상정이던 그리핀! 그리핀! 결국 1세트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7개! 더 쳐야 돼. 아질 높을 다음 웨이브 20초요. 20초. 앨리스 없어. 20초. 아니 아니 이즈리얼 없어. 타워 때리는 쪽으로 봐라. 오케이 타워 때리는 쪽. 아질 높으랴. 끝. 타워. 가려야 된다. 타워. 나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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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아 침착해 아 이거 나 펜타 중에 Q 빠졌어 키보드 아 진짜로? 에이스 레전드 이겼다 Q 빠져서 빠진 걸로 눌러서 쐈다 후반에 아 이거 3렙 타이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데미지 1000을 넘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봤을 때 28,000에서 멈췄는데 야 최후 몇 분 사이 이만큼을 꽂았네요 가능하죠 지금 밸런스 네. 때문에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마오카이가 나온다면 레넥토 약간 설레었어요 네 최근 솔랭에서 워낙 좋다 이번엔 어떨까요? 한 번 더 휘저었거든요 이번 게임은 전반적으로 그리핀이 뭔가 플레이 메이킹하기 약간 그 롤계의 오성과 하는 같은 느낌 아 그렇죠 정말 예전부터 나왔던 듀오인데요 드라가스가 뒤에 있거든요 위험해져 일단은 탑 쪽에서 점점 이런 실드 파괴 나왔는데 뒤쪽으로 먼저 가네요 보노까지 일단 도착을 했는데 세트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보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유카리 버틸 수 있나요? 양떼 도구로 한 번 버티긴 했는데 여기서 세트가 이 다음에 강타 타자 도착! 그리고 꽝! 꽝! 데미장씨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강화출! 여기다 한번 모여보는데요 KT가 레넥톤도 이런 싸움 뭐 마다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KT가 적당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또. 그렇습니다 네, 이거 괜히 뭔가 도하다가 정조경 위험했습니다 나온다 뒤쪽 뒤쪽 6칼 6칼 위에서 6칼이 6칼 쪽 6칼 쪽 어 그림이 오 쌍도끼 이게 지금 라인 복귀하다가 한번 걸린 것 같죠? 그렇죠 에이밍 도착 더 깊이 팝니다 붙여서 바텀 붙자 세나 와라 이건 어 유카리 괜찮나요? 안 되죠? 아, 탐캐치의 이 안정벨트 예? 일단 쿠로도 약간 멀리는 있는데요 자 뒤로 세트가, 돌아오나요? 세트가 일단 쏘드 돌아 쏘드 돌았어요 근데 이게 소환이 어? 소환이 뒤로 대시했어요 안 돌아 그리고 소환이 대시를 어? 이거 좋은데요? 쿠로가 안쏠 때문에 일단 쏘드를 잡았습니다만 예? 여기서 이지가 딜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자르고 이지가 와 한자 감소한테 비비고 있는데요 유카리 아직까지 멈췄죠 자 이지는 완전 풀 컨디션 하지만 더블 킬 하지만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이무 있어요 제압 골 올라 그리고 끌어올려 한 번 더 앞비전 위로 올라가는데요 아 이거 발포 올렸죠 발포 위험하죠 발포 올렸죠 아 역시 끌킵니다 앞비전이 좀 치명적이었고요 레네톤 돌아오다가 전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합류했습니다 이지던 그라가스던 할 일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끌려줬는데 그대로 끌려오라고나요? 위치가 재밌죠? 가운데인데 그리고 가운데 6칼 도착! 6칼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6칼이 불과 안 세거든요 데미장식 에이밍 강펀치를 한번 소드 잡았어요 지리깍 보고 있는데요? 소환 네. 소환 소환 어, 탈진 탈진 붙였습니다만 일단 그 소드 죽었어요 소드 아웃 네 프로가 먼저 갔는데 일단 바론을 버리나요? 네네, 잠깐만요 네네. 이거 싸우는 건가요? 버스트인가요? 애매한데요 네. 네. 그 판단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정조도 많이 긁혔어요 아닌가요? 소드가 뒤쪽 다시 살짝 좀 정조 누구야? 바오라 그냥 바오구요 보노 확실해요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유카리 안쪽 그리고 캐넬 캐넬 캐넬이 활약하기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데미 장식으로 쿠로를 잡을 수 있나요 소드? 강펀치 빛나왔구요 쿠도가 좀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시간 끌었고요 어쨌든 쿠도가 살았고요 그리고 유카는 유카리... 여기서 생존 못할 듯 예. 같이 갔습니다. 바이퍼가 좀 건재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순간이동을 위쪽으로 한번 잡습니다. 쿠로가 들어옵니다. 쿠로가 닷줄. 아 닷줄. 닷줄만으로 잡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지를 네. 앞에 도착했죠. 결국 바이퍼까지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KT 타잔도 올라프와 정글러 1대1 하고 싶지만 지금은 동성장이 아니에요. 야, 사냥을 하는 거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KT도 오예 화났어요 라그나로크까지 키면서 이동 에이. 타장? 아 너 평 못 넘잖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한 거는 네. 보노죠 네. 둘이 놀고 있을 때 본질은 날아가니까 상관없거든요 네. 이거 세나 결국 예 와서 네, 누군가가 잡아내 아 이거 아, 좋았는데요 멀리 못 가요 그런데 도끼를 맞았으니 멀리 못 가요 술통 폭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노가 먹나요? 세나가 먹나요? 배치기! 어우 도끼! 내 사냥감이야 시간에 바론이 2분 남아있습니다 이거 장로가 때문에 네 막아내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싸움하면 영혼을? 네 이거 애매하게 피콩하다 그냥 죽죠? 이거 그냥 배타럭 쳐요 죽! 쳐요!
또다시 떨어지고요. 쇼케이치 단두다 뚝뚝 떨어지죠. 보드가 딜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확 들어오네요. 와 케이치 깔끔한 경기 운영으로 두 번째 게임 가져오는데요. 세트 여기서 이즈리얼이 반격이 좀 무섭긴 한데 아 결국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설마 이번에 나 이거 하나, 끝낼 수 있거든. 나만 봐도 아 하나 봐도 돼. 그래 노플이야. 그래 노플 하나만 터 쳐줘. 아 터 이거 오케이 그리가부터 세트 세트부터 잡았고 여거 죽여 왜 안 죽냐? 앞몸에 앞에 다이브 가비 다이브에 캐넷 들어가 타워. 캐넷 들어가 캐넷 죽어 싫어 아! 오케이 아유 한 명 아 이걸 안 들어가네 나이스 아 나이스 다른 것보다 올라프의 딜량이 좀 눈에 들어오죠? 네 저글러 치고 굉장히 높은 데미지 딜량을 퀸치 파트너를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벨코즈 쿠로의 이 넓은 폭이 진짜 아지르 벨코즈 처음에 스킬 교환을 좀 기분 좋게 했었는데 오우 아이러브의 반격도 멋지게 정말 많은 이득을 본인의 음파 한 방으로 다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드래곤까지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그 대신에 다른 스킬에 대한 믿음을 좀 더 보여주고 있었다 크리핀인데요? 음파 지금 테르네스 올려서 엄청 빨리 풀렸죠 스톤이 빠르게도 이쪽 위험했던 순간 한번 걷어냈습니다 소디 순간 딥라인이 오히려 녹아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 자 한번 해보나요? 궁극기 깔면서 해보나요? 고양이가 달려갑니다 썼고요 리전진 이후에 땡겼는데 템포가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푸신 넘어와서 잘 마크했죠 보호하는 역할만 해도 충분한데 이것도 이렇게 발차면 아 이거는 아예 뭐 필요 없거든요 시간이 와 진짜 보노 보자마자 바로 아 진짜 세게 이거 보노가 나이스 보신 보신이었군요 보신 뭐 왠지 몸이 든든해질 것 같은 이름인데요 아군 라이너를 보신시키 네 KT의 몸 보신 네 보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안 물러서면 갑자기 부패 사슬 뭐 옆에 그럴 수도 보신이 있어요. 보신 양반 안 물렸어요. 보신 진짜 번호의 리신. 그 상황이 좋기 때문에 소환을 캐내니 오히려 마우카 역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너무 빨라요. 탑승 2차 2차 이 와중에 킬각을 봤어요 에이밍의 바루스 그래서 뒤에서 들어갔을 때 파괴력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어 이거 소드 먼저 때리나요? 뚫어야 돼 약간 얼지 않나요? 어 근데 이거 아군이 호응할 수 있나요? 어? 소드 쪽 위험한데 일단 보너 뒤쪽 탈출 생물불안선으로 마무리 아 이거 와이퍼도 긁혔고요 이건 소환 위치 때문에 아 소환이 궁전멸 다 들고 있는데요 막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황제지형으로 도스가 됐는데 전멸로 위쪽 탈출 마우카이 부활 시간 전에 먹는 게 아, 가장 낫거든요. 쌍둥이 그림자. 빙결 지옥 그리고 포킹. 네. 네. 저런 거 맞으면 아프거든요. 이렇게요. 용. 네. 하지만 방해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픽이 좀 마우카이 넘어옵니다. 마우카이 넘어오긴 한데 궁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날았죠. 근데 캐네는 궁이 있는데요. 이거 괜찮은가요? 이거 마우카이 궁 전면 없어가지고 이거 그래픽 어렵습니다. 어 그래도 은근히 체력 좀 깎긴 깎았어요. 소로간의 포킹. 소환 옆에 묘목이 지르. 그러게요. 묘목이 니랬더라고요. 막. 저 묘목이. 네 저거. 펑.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물 수단이 없거든요 그리핀이. 캐네리 이거 마우카이 나와. 이거 외로워요 마우카이 이러면 장작됩니다 장작. 마우카이 타겟이 없으면 못 넘어가는데. 장작돼요. 마우카이. 아 마우카이. 그대로. 그리고 캐넨 가연의 꿈으로 돌아갔네요. 이즈 그냥 뒤에서 축포였어요. 아 아 이거 좀 더 소환이 압박을 아 이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 22분대에 미드 밀고 지금 이곳저곳 좀 바라보고 있어요. 소드가 드라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거 생물 불행한 선이 또 다시 나무를 이 친구들은 어디 있나? 장작으로 그리고 보신의 차기 보신 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게 언제부터가 좀 조용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보신 각. 막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몸이 밖에 나와서 이거 포킹 너무 당하는데 집에 이거, 들어가는 길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그거 싸움 열어요? 포킹 왔어요. 열었어요. 마우카이
자, 한번 먹었고 뒤쪽으로 빠졌고. 근데 소환 도착, 소환 도착. 네. 소환. 이게 캐논이 그냥 들어가서 막 지직지직해도 차원에 저는 KT가 좀 더 나았다는 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캐논 봅니다. 디테일. 승부다! 와. 고양이들아! 힘을 줘! 아, 근데 고양이가 너무 두려워. 아니 근데 뒤에 말고, 있는 챔피언들 왜 이렇게 아파요? 그거 말고! 아니 지금 아무... 그리고 소환. 아 이미 진영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단 6칸 아웃! 아이로브 아웃! 이지렬이 때려봉이 나는데 스쳐도 너무 아프네요. 타잔까지 살아줬고요. 마오카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파이퍼는 남아있습니다만 네. 이미 아니, 경기는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포탑 방패! 때려봐 때려봐! 네. 포탑 방패 상황은 정확히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킬, 포탑, 드래곤 전령 바론 투신이 좋다, 투신이 다 가졌어요, KT. 아 멀리 못 가겠네요. 멀리 가나요? 묻었어요! 그런데 넥서스가 파괴랍니다! 제제! KT! 동부의 왕! 저기 못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될 거다, 이거. 어, 어딨냐, 얘? 탈 보고 있다. 나 테라드가 어디 있는지만 봐면 되는데. 근데 엄청 딜라도 이거 할만해. 야, 저기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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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못 하겠네. 앞으로 마오부터 마오부터 아주 러플 아주 러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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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마오카이 마오카이 러플이야 이제 러플 이게 마오카이 형 내 봐줄게 그냥 집 가자 이거 끝내자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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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하는데 아 죽일래 얘? 죽이고 싶은데 까비 아 나 난 킬에 연연하지 않는다 간다 킬에 연연하도록 간다 아! 아 이거 누가 끝냈어 아 이거 끝냈어 아 아 진짜 어 안 그래도 KDA도 빵땡이고 10등이구만 어 인상 깊은 소리였네요 확실히 승리가 좀 누적이 되니까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죠 네. 농단도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그렇죠 아 정말 원사이드 한격이가 나왔거든요 아 네.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진짜 빵 터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와 그래서 네. 에이밍 거의 이제 분당딜 천 가까이 넣었 와 그렇네요 바로스